안녕하세요. 지유롭게 이지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되었고, 저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조금 떨리네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 큰언니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아,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너도 유튜브 한번 해봐, 유튜브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많이 권유를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지윤님 유튜브 시작해 주세요, 유튜브 해주세요, 언니 유튜브 안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해야겠다로 바뀐 거죠. 그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2년 전에 먹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바로 사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했지만 저희 카메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영상들이 많고, 일단 저는 많이 찍긴 했어요. 많이 찍긴 했는데 막상 편집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영상 편집은 제가 배워보지를 못했었고, 그렇게 이제 2년이 흘렀죠. 찍어만 두고 영상 편집은 못하고. 제가 이제 주로 찍을 영상들은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뷰티나 이제 옷 정보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찍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인스타로 받아놓은 상태인데, 질문들 제가 정리를 해서 Q&A 영상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회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나왔고, 솔직히 저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뭔가 더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고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느껴져서 편집해주시는 편집자분이 이제 저에게도 생겨가지고 이 영상도 아마 편집자분께서 해주실 거예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평소 저한테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찍어줬으면 좋겠는 컨텐츠 이런 것들 있으면 저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최대한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의 지유롭게 채널 저의 지유롭게 채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